안녕하세요, 김팽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김팽의 댓글 읽기 7탄. 자, 오늘도 그러면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령봄님, 김팽님, 저도 여드름 때문에 정말 고민인데요. 화장솜으로 팩하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제가 올려드린 화장솜 팩이요, 그게 티트리로 하는 거잖아요. 티트리 성분이 이제 얼굴을 화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여드름이 남피부면은 어쨌든 자극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했을 때 너무 아프고 막 화끈거려가지고 못 견디겠고 하면은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망구님, 피부 타입은 어떻게 구분하죠? 그냥 지성인지 수분 부족 지성인지 지복합성인지 헷갈리네요. 정말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소에 얼굴에 그냥 유분기가 너무 많이 돌아요. 그러면 그냥 지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유분기는 도는데 속이 건조해요. 그럼 수분 부족 지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건성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잘 트고 당김이 좀 많고 평소에 유분기가 좀 많이 도는 제품을 발라줘야 괜찮다면은 그건 거의 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건성이랑 지성이 같이 공존해 있으면은 그거를 복합성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깨끼깡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거 뭐 쓰세요? 저는 원래는 이니스프리의 롱웨어 쿠션이라고 있어요. 좀 지속력이 조금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킬커버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킬커버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 이현정님, 아 이제 겨울이고 건조해지는데 미스트랑 건성이 쓰기 좋은 촉촉한 파운데이션 추천해주세요. 왓슨스에서 판매하는 올리세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걔는 뭐 자극이 있는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계절 내내 저도 뿌리고 토너 제품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킬커버 한번 써보세요. 저는 되게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하윤님, 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밥을 먹고 7시쯤 샤워를 하면서 세안하고 로션 바르고 12시쯤 양치는 자기 전에 하는데요. 양치할 때 세안 다시 하고 로션 다시 바르고 자야 하나요? 정말 고민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입술 부분만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입술 부분은 그냥 따로 립밤만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곤다님, 김팽님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어요. 피지오겔 로션이요, 사계절 내내 로션으로 쓰시나요? 아님 환절기나 겨울에는 크림으로 바르시나요? 제가 환절기나 겨울에 속 건조가 심해지는데 로션 발라도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피지오겔 로션을 사계절 내내 다 사용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약간 유분기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고 겨울에는 그냥 양을 조금만 더 해가지고 촉촉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속 건성이 좀 많이 심하신 분이라면 크림 타입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게요. 다음,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스트 진아님, 언니 머리 색깔 완전 흑발인가요? 뭔가 색이 예쁜데 그냥 얼굴이 예뻐서 그런가? 머리카락 색이 뭐죠? 제 머리카락 색은요, 예전에 제가 탈색을 한번 했다가 이제 아 검은색으로 좀 덮어보자 해가지고 검정색으로 덮었다가 그 깜장색이 다 빠진 색깔이에요. 다 빠진 색깔입니다. 그 다음 주배님, 김팽님 제가 세수할 때 폼클렌징으로 하는데 폼클렌징을 두 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폼클렌징으로 두 번 세안하게 되면은 얼굴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두 번 세안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안하실 거면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다나나님, 스크럽을 세안 후 바로 해야 하나요? 스킨로션 바르고 다 흡수되면 스크럽하는데 잘못됐나 해서요. 아 그리고 스킨푸드 블랙슈가 마스크가 원래 다 씻어도 닦인 것처럼 부들부들하나요? 진짜 궁금해요. 대답 좀요. 유유. 스크럽을 할 때는 세안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로션이랑 스킨 바르고 하시면은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라도 이제 세안하시고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질 제거할 때는 약간 미온수에서 살짝 따뜻한 물로 각질들을 불려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마스크 자체가 씻어내도 약간 미끈미끈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다 닦아내려고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하양님, 영상에 나오는 왓슨스 모공 브러쉬 인터넷에 쳐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건 매장에 직접 가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김팽의 댓글 읽기 7탄은 끝났습니다.
제 댓글 읽기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